네, 안녕하세요. 무할 15 진행을 맡고 있는 소승렬입니다. 안녕하세요. 무할 15 진행을 맡고 있는 이지선입니다. 전도심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하는 무엇이든 알려주는 15분, 줄여서 무할 15는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는 모든 궁금증에 대해 알려주는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전자신문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 플랫폼을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네, 또 계열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고 더 뉴스 콘텐츠로 접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선 아나운서. 네.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네, 저는 또 요즘에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건강 신경 쓰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도 어떻게 건강 관리하면서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건강하게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고요. 네. 네. 자, 요즘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냐 이런 안부 묻는 게 일상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특히 사람 만나는 게 가장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비대면 서비스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는 게 어렵다 보니까 화상 강의, 화상 미팅, 화상 채팅 이런 서비스들이 요즘 정말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새롭게 등장한 비대면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영상 대화 서비스가 미팅이나 회의 목적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 드릴 바바라이브는요, 조금 더 일상적인 대화나 소통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자, 이제 준비됐어. 장전하고 웹파이 싸. 아무리 피하려고 니네 바보도 쳐봤자 소용없어. 시작했으니 긴장해라봤자. 새로운 뮤직, 새로운 플로우, 새로운 라임, 새로운 패션. 너무나 구식이 만식이 들가나 차원이 너무나 달라. 네. 여러분, 지금 저랑 뭐 랩이나 뭐 이런 거, 랩이랑 비트박스로 같이 소통하실 분 계세요? 아니면 뭐 저랑 랩 배틀 하실 분? 아니면 뭐 비트박스 배우고 싶으신 분들 있으세요? 아, 예, 있으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 키셔가지고 네이버나 구글, 크롬 이런 데 들어오셔서 바바라이브 키시면 됩니다. 바바라이브. 예, 방을 개설했습니다. 들어오시면 되고요. 방금 바로 여기 제 화면 바로 뜨죠? 예, 일로 들어오시면 돼요. 화상 1대1로 화상 채팅으로 바바라이브요. 바바라이브 보여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뭐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 보시고. 예, 바바라이브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다른 인터넷 이제 방송과는 달리 서로 얼굴 보면서 이제 시청자라고 해야 되나요? 시청자들과 이제 얼굴 보면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소통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만약에 제가 랩을 가르쳐 드렸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 영상으로 바로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액션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이 너무 좋아서 바바라이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너무 잘하시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톤을 랩 톤을 하시 톤을 잡으실 때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은 요즘에는 이제 거의 인터넷 방송들을 많이 보시고 하기 때문에 채팅으로 많이 소통을 하시거든요 사실. 근데 좀 생소해 하셔서 얼굴을 조금 이렇게 가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 얼굴을 직접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이제 영상통화 하듯이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시고요. 뭐 요즘에는 또 많이 만나기를 꺼려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서로 여러 명이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이제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음원을 내거나 아니면은 뭐 요즘 방구석 콘서트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라이브 녹화된 게 아니라 라이브로 방구석 콘서트 같은 것도 신곡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제 곡들 바로 들려드릴 수도 있고 뭐 제가 있는 스튜디오에 오지 않고 아니면 또 제가 가지 않고 레슨 뭐 공연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바바라이브를 활용해서 정말 다양한 대화와 소통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바바라이브를 개발한 신상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셜라이브 대표이사 신상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어떻게 바바라이브를 개발하게 되신 건지 뭐 동기를 개발 동기를 좀 먼저 물어볼게요. 네, 네. 저희는 그룹 화상 대화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화상 대화라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하는 그런 측면으로 쓰였었는데요. 요즘은 팬데믹 사태가 오면서 이제는 누구나 다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서비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것들을 이제 다 비대면으로 화상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교육을 하거나 뭐 업무를 보거나 이런 것들도 다 화상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써봤더니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이제 써보다 보니까 이거 쓸만하네, 이걸로도 일이 되네, 네. 교육이 되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더 활성화가 됐고 저희는 이런 화상 대화가 이렇게 범용적으로 이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화상 대화를 통해서 오픈형으로 누구나 쉽게 관심사에 대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그런 장을 만들었고요. 그 서비스의 이름이 바바라이브입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만나면서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가지고 서비스도 하고 그리고 그걸로 수익도 창출하는 그런 재능 공유 플랫폼을 만들고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영어 회화를 배우고 싶으면 실제로 해외로 언어 연수를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해외를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언제든지 해외 가지 않고서도 원어민들과 만나서 영어 회화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측면으로는 저희가 랩 요즘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랩을 내가 잘 하지만 누구한테 좀 지도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사실 막상 어디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게 현실인데요. 어렵죠. 예, 맞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전문 래퍼한테 배우고 싶다면 래퍼가 책정한 분당 과금 요금으로 설정을 래퍼가 하게 되고요. 들어갈 때 동의를 하면 분당으로 차감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양한 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이야기해 주신 영어, 네. 교육, 뭐 그 강의, 예. 그리고 또 래퍼, 예. 그다음에 악기. 예, 맞습니다. 그죠? 예. 노래, 댄스, 꽃꽂이라든지 예, 맞습니다. 뭐 취미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예. 그 방을 통해서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닌 뭐 1대1 레슨 형태로 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가 화상대화라는 것은 서로 보는 거기 때문에 요즘 인터넷 방송들은 많이들 보잖아요. 네. 그거는 한 사람의 영상만 일방적으로 송출을 하고 다른 사람은 텍스트로 참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방이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뭘 하고 있는지 아니면 꽃꽂이라는데 상대방이 꽃이 잘못 꽂혔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화면들을 봐가면서 직접 만나듯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네. 저도 요즘 꽃꽂이 관심 있는데 저도 당장 들어가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아무래도 또 장소에 대한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훨씬 네, 더 네. 저렴하게 이용할 네,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바바라이브의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요. 또 매너지수라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 네. 매너지수는 어떤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사람이 처음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처음 만날수록 더 매너를 지키게 되고 또 조심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인지상정인데요. 온라인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네. 얼굴을 보이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좀 덜 하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음 만난 사이에서 뭐 이렇게 비속어를 쓰거나 뭐 욕을 하거나 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대화가 이루어지다가도 끊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그런 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매너지수라는 것을 도입을 했고요. 매너지수는 누군가에게 강제 퇴장을 당하거나 차단을 당하거나
뭐 신고를 당하면 네. 그 점수가 점점 차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방장이 만들 때 그 매너 점수가 얼마 이상 안 되면 못 들어오게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 정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걸릴 수가 있게 되고 들어갈 수도 없고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매너를 지키게끔 노력하게 하는 그런 장치로서 매너 지수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영상 대화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종종 보이는 문제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매너 지수 징계하기를 해주시니까 바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사실상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다 걸러낼 수도 없고 네. 또 다른 아이디를 통해서 또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네. 매너 지수가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매너 지수 외에도 바바라인만의 장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 중에도 또 소개해 주시고 싶은 장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그 작년부터 개발을 해왔고요. 최근에 오픈을 하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뛰어난 접근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이 좀 걸리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윈도우즈 PC나 그리고 맥북 그리고 태블릿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 전부 다 지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앱을 깔지 않고서도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웹, 앱이 모두 다 지원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관심사에 따른 방을 만들고 나서 그 방의 URL 정보를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로 친구한테 전달을 하게 되면 네. 그 친구들이 이제 그것만 누르면 바로 앱을 깔지 않고서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네. 사용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앱을 깔고 네. 또 앱에 들어가서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뭐하고 하면 사용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또 귀찮아서 사람들이 그 부분을 또 피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상당히 큰 장점이 예. 되겠네요. 지금 예. 대부분의 줌이나 이런 뭐 요즘 많이 쓰시는 네. 그 화상대화 서비스들이 다 앱을 깔아야지만 설치해야 쓸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바라이브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 향후에 추가하거나 또 개발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현재 그 P2P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P2P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나하고 대화하는 사용자하고 어떤 폰 대 폰 그리고 단말 대 단말로 영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서버를 경유해서 영상이 가지 않기 때문에 보안성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측면으로는 딜레이가 거의 없다는 점인데요. 네. 예를 들면 누군가하고 랩 배틀을 하거나 뭐 댄스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딜레이가 안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네, 딜레이가 있으면 사실은 끊어져 버리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영상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딜레이가 거의 없다는 게 두 번째 장점이고요. 네. 세 번째로는 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용자가 많아지면 네트워크 비용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렇죠. P2P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반해서 단점도 좀 있을 수 있는데요. 폰에서 폰끼리 이제 여러 명하고 영상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폰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이렇게 무한정 늘릴 수가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미디어 서버 도입을 지금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기존에 많이 보셨던 그 인터넷 방송하고 그 다음에 영상 대화가 융합된 형태의 서비스를 하반기 중에 출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새로 개발될 미디어 서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바라이브의 비전이나 향후 계획 뭐 이거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쭉 설명해 주신 부분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네. 코로나 그 2월달, 3월달부터 시작됐는데 네. 사실은 그 이전에 예, 그러니까 예. 비대면 쪽을 생각을 하시고 작년부터 개발을 하셨다는 네,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네. 선견지명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향후 계획, 비전 네, 네.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네. 예.
그 좋게 봐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할 수 있는 게 현재는 화상 통화나 그리고 아니면은 뭐 화상 회의나 뭐 이런 것처럼 내가 아는 이미 알고 있는 지인을 초대해서 하는 그런 류의 서비스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오픈형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재능도 수익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면 수익할 수 있는 그런 재능 공유 플랫폼으로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로 확장해서 가는 그런 것을 저희의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이제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서비스들이 기존과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되면서 비대면 서비스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들은 바로는 이제 정부 지자체 중에서도 많은 뭐 강연도 하고 뭐 그랬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양한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못하게 이제 되는 상황이 되면서 네. 저희는 이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상담 그리고 커머스에 이르기까지 이런 다양한 어떤 서비스 사업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플랫폼을 B2B로도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을 발표했는데요. 바바라이브가 이런 정책의 대표적인 서비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더욱더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대표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방송 관련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지금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메일 주소와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